약간 뉴스. 왜? 불안해 주현아.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춤으로 1980년도에 이주민들이 만든 춤인데요.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바로 이 탱고의 발상지. 아, 탱고가 아르헨티나 춤이구나. 아르헨티나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의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랑을 가득 담은 탱고 춤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. 네, 애기들도 좋아해요. 오, 귀엽네요. 탱고의 고장답게 직접 배울 수 있는 탱고 수업이나 공연을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멋있어. 어우, 좋아. 탱고는 연령 상관없이 춤 위주로 즐기는 스타일이에요. 당연히 음악도 있지만 춤은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거 삼바랑 비교하면 삼바는 춤은 사이드예요. 메인은 음악이에요. 아~ 네. 그게 다르고 그리고 탱고는 춤출 때 약간 진지하게 그런 표정도 짓고 그렇죠? 오로나 카베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사랑이 그 진지함, 그 패션, 그 드라마 연기하면서 춤춰야 되는데 삼바는 인생이 좋다, 너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기쁘면서 웃으면서 추는 스타일이에요. 완전 상반되네, 삼바랑. 맞아요, 많이 달라요. 옆 나라인데도 삼바는 아프리카 영향이 많이 받아서 생긴 스타일이고 탱고는 유럽 그대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유럽이 아니라 제일 드라마틱한, 제일 사랑스러운, 너무 진지하고 표정 지으면서 그런 것까지. 그러니까 좀 끈적끈적하게 쳐야죠. 눈들이 왜 그래요? 얘 벌써 또 몰입했네. 진우 탱고 배우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? 아, 그래가지고 뽀마들로 수트 딱 입고. 해봐봐, 나중에 한번 여기서 한번 쳐봐봐. 한번 여기서 한번 쳐봐봐. 오, 여기서? 무대잖아. 무대잖아. 와우, where did you have these skills? 우와, 우와, 그러네. 잠깐 공중에 뜬다. So pretty. 멋있다. 절제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기도 하고. 와, 야, 대박이다. 야. 멋있다. 야, 너무 좋다. 잘하네. Lady, a big chair. 나처럼 눈 뜨네. Lady. Go dance. Can we dance together? 같이 추는 거예요? 진짜? 오, 출 줄 아시나? 삼바 춤에 이어 이번에는 탱고 춤을 추네요. 와우. 영화 시간. 오, 아이고. 와우, 감싸야죠. 네, 뱀처럼. 영화씨 벌써 표정이 탱고가 아니네. 쉽지 않아 봐, 이게 쉽지 않은 거 봐. 주연아도 그래? 이거는 내가 있잖아. 제일 잘할 것 같아. 이거 그래. This actor is cool because I have no clue what to do. 아우 정신 사나워. 아우 정신 사나워. 정신 사납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. 배우고 있어 지금.